오염물질이 수증기와 결합하여 안개처럼 보이는 형상을 스모그햄이라 한다. 음성 로봇이 고장나면 비켜주세요를 빨리빨리 비켜 어취한다라고 한다. 이게 뭐지?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로 측우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파슨이 고장나면 저럴 것 같다고요? 재밌는데 이거? 만화 문제 사지. 아, 만화 문제 하면 또 여러분들이죠. 파스 여러분들 집에서 만화만 봤을 거 아니야. 자, 머리에는 찻잔이 달렸고 항상 행운으로 이기는 초코민 영웅 만화의 제목은? 떴다 럭키맨인가? 떴다 럭키맨? 아기 공룡 둘리에서 음악을 하고 파마마 머리에 두꺼운 입술을 가진 캐릭터 이름은? 마이콜. 애니콜은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또 채팅창이 안 올라와? 채팅창이 안 올라와. 예. 중학생 시로와 수미가 주인공인 또 다른 내용의 삼국지 제목은? 뭐죠? 용랑전, 녹두전, 연고전, 파전. 용랑전! 굿모닝 티처의 작가가 새롭게 연재하는 로봇 만화물의 제목은? 얼렁뚱땅 김박사, 레이븐, 복싱 로봇 퍽퍽, 폭격 로봇 오다리. 레이븐! 늦었어! 아. 무라사 나오키의 스포츠 만화는? 해피 아니야, 해피? 뭘까 이거? 해피? 테니스 하면 저도 테니스의 왕자밖에 모르거든요? 테니스 하면 저도 테니스의 왕자밖에 모르는데 네. 스포츠는 언제나 좋아요. 돔구장이네. 왼손잡이 복서를 사우스포라 한다. 스쿼시는 실내 연기이다. 스쿼시가 뭐예요? 스쿼시? 연기였지 뭐. 내가 모르는 거면 실내 경기야. 소규경 소총사세는 황소 세 마리를 세 가지 포즈로 쏴야 한다. 손기정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은 11회 베를린 올림픽이다. 맞아요? 근데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오! 오케이. 근데 이거 코인 다섯 개로 네 데이트를 성공해야지 미션 클리어예요. 원은 실패했고요. 원은 실패했고 지금 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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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 철사나 실의 조각 등을 매달아 균형을 이루게 한 조형품은? 모빌 아냐?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폭포 구경을 하는 선비를 소재로 그린 그림은? 관폭도, 폭관도. 폭포도 아냐? 폭포도 아니에요? 관폭도네? 러폭도 아니죠? 러폭도 누구야? 러폭도 누구야? 러폭도 바로크 미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화려함, 먹음직스럽다. 로마에서 발생, 장식은 먹음직스럽다 아닌 것. 자, 영원히 죽지 않거나 오래 사는 것을 소재로 한 그림은? 팔짱생도 아니야? 십장생도인가? 칠장생동가? 십장생동아 십장생동.
꿀과 물감을 섞어서 손가락으로 그리는 그림은? 핑거 페인팅인가? 오, SBS로 갔네요. 연애 문제다. 와, 연애 문제 좋아. 제 어릴 적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MBC가 방영했던 드라마 남자 하나에 여자 셋이는 무자비한 성폭행이 주제이다. MBC에서 그런 게 나왔을까, 상식적으로? 에마 부인 1을 상영 시 국내 최초 심화 상영을 시도한 극장은 서울극장이다. 어떻게 알아? 오! 와! 맞췄어. 두곡 가요 대상에서 조성모에게 수상 소감을 묻자 모두 내게 무득구덕? 라 했다. 응? 아니겠지. 아무 솔직히 에마부인 봤냐고요? 안 봤어요, 안 봤어. 필름 누아르라는 장르의 창시자는 프란시스 코플라이다. 맞아요? 뭐야? 오! 시네마 천국의 영화 음악을 만든 천재 음악가는 엔리오 모리꼬네이다. 맞아! 오케이. 누아르는 불어예요? 그래요? 게임 문제 사지. 게임 문제 또 우리, 네, 파스들 전문이니까, 네, 믿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전 부제목. 아수라의 검인가? 회색의 잔영인가? 회색의 잔영이지. 그래. 그림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며 틀린 그림의 부분을 찾는 게임은? 누에고치2, 브리나케2, 똥빠지게2, 히든캐치2. 히든캐치 아니야? 오케이, 히든캐치죠. 네. 영감님의 싱글벙글. 김규리가 열심히 컴퓨터로 그린 그림을 출력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은? 프린터 아니야? 파이널 파이트에서 파워를 자랑하는 근육맨 하거의 직업은? 뭐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 몰라. 파이널 파이트 안 해봤어. 시장? 오케이. 와, 시장님이요? 오케이. 시장님이었어? 파이널 파이트 안 해봤어요 제가. 시장님, 시장님, 지금 도로 상황을 보십시오. 시장님 하니까 또, 네, 심시티 생각나네요. 심시티. 네, 시장이었대요, 시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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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쪽 시간 조금은 줘야지. 양심 없네. 이거 파스들 기어폭력 아닙니까? 됐어, 가자. 오, 깼다. 고치게임이래요, 고치게임. 아이, 고치게임 어렵던데. 고추. 떡. 아! 아, 실수했네. 고추. 파. 파.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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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이거 콩? 아. 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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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버섯! 오케이. 그리고 고추! 파프리카! 버섯! 아.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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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파프리카! 파프리카! 버섯! 버섯! 아. 그리고 고추! 고추! 오케이. 그리고 콩! 콩! 오케이. 버섯! 합격! 와, 좋아. 네, 티어 오를 때를 노려라. 티어 오를 때 잘 노렸어요. 아무와 고치를 저렇게 잘 먹어. 네. 아. 개 가죽은 아낀 장구로 만드는 재료를 쓴다. 뭐? 개 가죽으로? 맞았어? 근데 개 가죽으로 쓴다고? 끔은 단 것을 실험으로, 꿀 같은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다. 끔? 아, 곰이구나. 아니. 수펄은 여왕벌과 교미 후 정력제를 마신다. 야, 후에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니? 여왕벌은 알을 낳을 때 일벌에 가득 둘러싸여 낳는다. 맞아. 네, 그러니까 곰들이 품으면 꿀 들고 다니죠? 달팽이는 신경이 전혀 없으므로 몸이 잘려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맞아. 모든 항온동물은 체온 조절 능력이 있어서 절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아니지. 아무 용돈 얼마나 썼어? 모르겠어요. 얼마나 썼는지. 지금 300원 썼나? 버섯은 포자를 만들어 양가지 합의하에 엄숙하게 예식을 올린다.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상식 문제죠, 이번에는. 국내 최초 TV 방영용 합성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지구용사 닥쳐맨, 지구용사 백장맨, 지구용사 벡터맨, 지구용사 캡전사. 벡터맨이죠. 벡터맨. 벡터맨. 절대자의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은? 무상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절대자의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뭐예요 이거? 무상론. 아. 출판 또는 판매가 금지된 책을 무엇이라 하죠? 금서. 다음 중 공공장소에서 틀어놓는 영업용 배경음악을 말하는 것은? 무자크, 무식가방끈, 무지직, 무자개큰? 뭐야 이거? 무자크 아니에요 무자크? 무지직? 무자크. 무자크 맞췄죠? 다음 중 관상술의 일종으로 손바닥과 관련 있는 것은? 따귀, 수상, 통밥, 엎드려 뻗쳐. 수상인가? 통밥? 파스마를 믿는 게 아니야. 다음 중 현물거래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은? 아.
뭐야 이거? 아도치기인가? 실물거래? 실물거래. 다음 중 수집품 등의 전시와 관련 있는 단어는? 콜라텍, 콜택시, 콜렉션. 콜렉션 아니야? 잘하고 있죠? 뒤에 식탁의 제작자가 세턴용으로 만든 어드벤처 게임은 이의 변기이다. 맞아요? 왠지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뭐야 약 다 썼어 어떻게 해. 근데 100원만 100원만 더 하겠습니다. 100원만 엄마 100원만 100원만 더 할게요. 100원만 요즘 유행하는 음악게임 중 손에 가위를 들고 하는 엿장수 레볼루션 있다. 갑을 받았어요. 갑을 용돈 갑을 받았습니다. 플러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거 저희 집에 CD 있죠? 제가 이거 예전에 플레이하려고 했었어요. 플레이했었는데 플레이하다가 음성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하다가 말았었죠. 이거 정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사쿠 거예요. 임사쿠? 가상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임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한다. 맞아요? 엑스톰 3D는 비행기 슈팅 게임이다. 엑스톰 3D요? 엑스톰 3D 뭐야? 아세요 여러분들? 오? 오? 새로운 데이터맨과 이야기는 통신 접속용 프로그램이다. 아닌 것 같은데? 악트러스의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마리아 케이츠이다. 아 이거 했는데 기억 안 나. 아 어떡하지? 그 집에 CD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기억이 안 나요.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마리아 케이츠? 자 음악 문제죠. 이번에는 음악을 들어야 하루가 편하죠. 네, 그니까요. 하이파이브 오브 틴. 이거 뭔 소리야? H.O.T야? H.O.T? 티네이저. 나 그냥 핫커피 해가지고 H.O.T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랑 내 곁에 등에 많은 노래를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없는 가수의 이름은? 김현식인가? 다 살아있잖아요. 유승준 살아있고 조성모 살아있고 임창정 살아있으니까 얘기했지 뭐. 미국 갔어 유승준.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라기보단 중국으로 갔죠. 룰라의 체리나가 독립해 만든 여성 3인조의 그룹은? 디비자. 디바죠 디바. 네 디바지. 잘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샹송을 세계에 알린 여가수는? 델파프, 소피 마렵소, 이어디 아퍼, 에디드 피아프. 델파프 아니면 에디드 피아프인데? 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다 되게. 네. 일본인 두 명과 한국인 한 명으로 이루어진 남성 그룹은? Y2K 아니야?
오케이, 미니게임 사목게임이래요. 그럴 것 같았다고요? 어차피 이거 졌어. 네, 어제 시간이 끝나가지고. 뭐야 이거 하나 달아? 야, 너무하잖아. 야, 피 하나 까냐? 야, 보너스 게임 아니었어? 피를 하나 까네? 와. 와, 애들 코모든도 뺏어 먹으려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 오디션의 재활용 밴드 멤버는 국철, 항보레용, 유미끼, 장달봉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 에이치2의 주인공 히로와 최고의 배터리는 노다 아즈시다. 와, 이거 어떻게 알지? X? 근데 100원만 더 하겠습니다. 100원만 더. 엄마 100원만 더. 비둘기 합창은 비둘기가 죽기 전 테크노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만화이다. 몬스터에서 닥터 덴마의 원래 직업은 앞날이 유망한 의사였다. 맞아. 에이, 뭐 용돈을 벌써 5천원째 써요. 아니죠. 번데기 야구단의 감독은 복덕방 할아버지로 설정되어 있다. 뭐지? 파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못 찍어요? 누들누들은 성인 영화야 되어 깐느 영화제 심사위원 애로상을 받았다. 만화 불문율에서 일본에서 온 자객들의 명칭은 아카두라이다. 맞아. 잘 찍었죠? 사실 모르는 만화였는데 잘 찍었어요. 영화 문제 사지 몰라요. 무슨 영화인지 아 무슨 만화인지 몰라요. 다음 중 신상옥이 북한에서 제작한 괴물 영화는? 쉬리, 불가사리, 월남 스키부대, 김정일의 반란? 뭐죠? 쉬리인가? 불가사리인가? 불가사리에요? 불가사리인가? 영화 자칼에서 킬러로 등장하는 배우의 이름은 무엇인가? 브루스 윌리스 아니야? 다음 중 월트 디즈니가 제작한 만화 영화가 아닌 것은? 아나스타샤 아니에요? 아나스타샤? 영화 서편지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의 제목은? 각설이 타령, 짱각, 컴백,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이겠지 뭐. 네. 미녀 배우 우마 서머니 등장한 영화는? 왠지 이거 썸머 홀리데이일 것 같은데? 천녀유혼이에요? 3번이야? 배트맨과 로빈? 와, 배트맨
아까 로빈이었어. 대박.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계시지?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이거 하셨어요? 되게 잘하시는데? 아기 구하기. 아 이거 아기 이거 되게 잔인한 게임인데? 나 몰렸다. 아우 와우 보셨죠 여러분들? 마지컬? 엄지 엄지 척척 엄지 엄지 척척 만점 받았죠? 장난 아니에요. 예, 애기 하나는 희생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엔딩 7일차까지 가야지 엔딩인가봐요. 만화 아일랜드에서 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은 제주도이다. 오! 맞아? 세라복을 입은 아저씨이다. 아 제주도여서 아일랜드구나. 기계전사 백군은 사이보그들과 인간간의 전쟁을 다룬 만화이다. 맞아요. 만화 비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민이다. 맞아. 이 게임 나올 때 웹툰 없었을걸요? 만화 아기 공룡 둘리의 조연 캐릭터인 도우너는 외계인이다. 맞지. 깐따삐아별에서 왔지. 미국 만화 스폰은 방사능을 쪼인 스폰지가 변하여 된 영웅이다. 맞아요? 아니겠지. 만화 용비불패 용비는 흑색창 기병대 말똥에 자주 밥을 말아먹는다. 아니겠지. 말똥에 밥을 말아먹어? 정신이 이상한 거겠죠? 네. 말똥에다 밥을 말아먹는 건, 네. 정신이 이상한 거겠고. 사람이 아니지. 다음 중 유대인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율법은? 몰몬경, 탈무드, 사서함경, 신학성서. 탈무드 아니에요? 탈무드? 993년 거란 침입 때 단판으로 거란의 소속령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서희 아닌가? 서희죠. 태풍의 중심부에 고요한 무풍지대는? 태풍의 눈이지. 태풍의 항문은 또 뭐야? 자,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앙집권을 사상적으로 뒤받쳐준 종교는 불교 아니야? 너무 까부는 사람은 그래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쓰여진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인가? 언제지 이거? 후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고려 시대인가? 고려죠 고려. 우리나라 하천 중 동해로 흐르는 강은? 압록강인가?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 무슨 강? 압록강! 두만강이야. 다음 중 독일 제국의 전신이 되었던 나라는? 트로이, 페르시아, 프로이센, 나치아. 프로이센인가? 완똑똑 인정? 어우야.
노래방으로 가자. 최정환은 와로 테크노 가수가 되었다. 아니지. 이정현이지, 이정현. 바꿔. SS는 이수만 박사가 만들어낸 사이보그. 와, 사이버 가수였어? SS 사이버 가수였대요. 아담이었나봐, 아담. 일기예보에 숨겨진 리더는 기상청의 정도환 기상캐스터이다. 아니겠지. 자, I'm still loving you는 체림이 부른 곡이다. I'm still loving you.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누군지, 아, 이거 노래는 알겠는데. 체림 부른 거 맞아요? 아니면 한 판 더 할까요? 한 판 더 하자. 이거 여기서 끝내면은 방종이에요. 여기서 끝내면 방종이기 때문에 한 판만 더 할게요. 네. 엄마 100원만! 자, 물 밑에서 봉선하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곳이다. 곡이다. 지오디는 어머님께를 불렀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우리나라 애국가는 안익태가 만들었다. 오. 아무 짜장면 다 안 먹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다음 중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곳은? 가리봉동, 보담시, 방글라데시, 영국. 영국인가? 다음 중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의사는 누구일까요? 황수관, 슈바이처, 오지명, 이창훈. 슈바이처 중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없지 않나요? 한 명 말고 없지 않나? 의사는 없잖아요, 의사는. 다음 중 물속에서 아기를 낳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수중 산란인가? 수중 전투 아니겠죠? 수중 해산이겠지.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다음 중 초식 공룡은? 트리케라톱스. 다음 중 비자와 관련 있는 것은? 영자의 동생, 비오는 날의 남자, 이 구토각증. 그니까요. 수중 산란 무슨 물고기예요? 그니까요. 다음 중 수레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레? 맷돌, 물레방아, 리프트, 달구지. 달구지 아니야? 자, 생물 문제 나왔죠. 인간도 자연의 생물이죠. 달팽이는 위급할 때 껍질을 버리고 알몸만 도망친다. 아니지. 야, 애초에 그 없으면 죽죠. 개구리는 보통 한 번에 100마리 올챙이를 낳는다. 맞지? 어? 아니. 알을 낳지 그러고 보니까. 귀뚜라미는 곤충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파충류 동물에 속한다. 문어는 몸속에 벼와 먹이 있어서 유사시. 네, 먹을 마구 갈아 분사한대요. 오, 아니지. 아메바의 생식은 정상적인 결혼과 가족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니지. 희귀한 동물은 천연기념물로 제정하여 허가받은 사람만 잡아먹을 수 있다.
어쩌다 맞추고 좋아하긴이라뇨. 에이. 고릴라는 매일 밤 자는 곳을 바꿈으로 매일 집을 짓는다. 어? 진짜야? 동물농장에서 고릴라 많이 봤는데? 귀뚜라미 번데기는 우리가 즐겨먹는 통조림으로 만들어진다. 아니지. 누에 애벌레로 갖다 만드는 거죠, 누에. 신화배님,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JYP 사랑합니다. 영화 런 어웨이 블라이드에 출연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리차드 기어 아니야? 제 친구 박진영 말한 건데요. 아, 네. 영화 붉은 수수밭에서 주인공인 추알이 팔려난 곳은 어딘가? 어,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붉은 수수밭? 수수밭에 팔려나간 거 아니야? 양조장. 엄마!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죽으면은 여기서 죽으면은 그냥 끝낼게요. 방송 끄겠습니다. 아, 나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영화 도망자에서 해리슨 포드를 추격하는 연방 보안관 역할하는 배우는? 어떻게 알아? 타미 리 존슨? 스튜어드 리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물은? 시골자 아니야? 누구야? 야, 콩지팥쥐가 시골쥐구나. 영화 중화영웅과 풍운에 출연한 남자 배우의 이름은? 정수건, 정의건, 정은착건, 정수건. 정의건 아니에요, 정의건? 정의건. 다음 중 숀 코네리가 등장하지 않는 영화는? 더록, 벅스라이프, 007, 어벤져. 007. 더럭! 아! 영화 연풍연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제주도. 내게의 마이샤로나로 유명한 미국의 청춘 연화는? 총각파티인가?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한 개만 더! 여러분들 이제 진짜 마지막! 이것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것만 하고 이제 방송 할 거야. 여러분들 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영화 딥블루시에서 등장한 인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생물은? 상어. 스파르탄 X 언제 해줄 거냐고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다음 중 실베스터 스텔론이 출연하지 않았던 영화는? 잠깐만, 실베스터 스텔론이 누구야? 클리프 행어가 안 나온 거 아닐까요? 스페셜리스트. 클리프 행어다. 뭔데? 아, 나 이렇게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그거지? 잘 틀리지? 다음 중 존 트라볼타가 악역으로 출연한 영화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짱? 아니고. 페이스 오프인가? 아, 페이스 오프 아니잖아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주인공 데커드 역을 맡았던 영화 배우는? 해리슨 포트겠지. 오케이. 알려줘도 모르네. 어미니 게임이다. 시속 게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우 좋아 좋아. 오 개꿀. 안 돼! 아 떨어졌다. 아 떨어졌네. 좋아 좋아 좋아.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합격. 이거 한국 전통놀이 널뛰기 표절한 것 같다고요? 그래요? 이번에 만화겠죠? 만화 OX. 옛날에 만화방에 가면 혼났대요. 고인돌은 고인이 된 돌대가리들을 그린 역사 만화이다. 아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양영순의 누들누들은 코믹풍자 성인 만화이다. 오. 럭키맨의 펀치 이름은 슈퍼 울트라 따따블 펀치이다. 맞지 않을까요 이거?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이 공룡 둘리에서 마이크로 아침마다 걸레밤 물로 세수를 한다. 슬레이어스에서 리나의 파트너 중 한 명의 이름은 가오린이다. 맞죠? 이거 7일차가 끝인 것 같아요. 7일차 아직도 5일차인가 4일차밖에 못 왔어요. 4일차인가 5일차까지밖에 못 왔어요. 이거 7일차가 엔딩이래요. 강아지가 주인공인 80번 진의 개는 개소리로 쓰러져 있다. 아일랜드는 귀신들과의 싸움을 그린 만화이다. 라스푸틴님 안 주무세요? 네? 라스푸틴이요? 아. 들어오셨구나.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군님 안녕하세요. 눈썰매 타기. 이거 어려운데. 이제 겨우 5일째야?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데? 내일은 가로군 세로 향하고 이것만 할까요? 이거 원투 엔딩 보고 가로군 세로 향 엔딩 보게 할까요? 그러면은 딱 그러면 한 8시간 할 것 같은데? 지하도르 북한말로 하면은? 땅굴. 뭐야? 땅굴 아니야? 옹졸하고 그리 타분한 사람을 일컫는 북한말은? 누구이지? 블랙드래곤도 내일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